전투 갑시다. 잠깐. 77 한번 피해주고 가자. 이 팟으로 콜렉터가 나오면 어떡해? 야, 일단, 잠깐만, 아니야. 야, 고양이 엄마. 야, 이 팟으로 콜렉터가 나오면 나 이거 어떻게 잡으라고. 아니야. 아니야, 잡을 수도 있어. 잘하면 잡을 수도 있어. 우리는 고양이 엄마가 있어. 우리에게 고양이 엄마가 있어. 잡을 수도 있어요. 잡을 수도 있어. 수학이 낫지? 점해줘요? 중간에? 괜찮아. 괜찮다고 제발 괜찮다고 말해줘. 그렇지. 힐하지마. 아 강하구나. 다행이다. 내 수집품을 봐줘. 아 고양이 엄마 가자. 고양이 엄마 한 번 더 가고 가운데 둘 썬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잡아야 돼요. 지금 맨 뒤에 공격할 수 있는 애가 없어? 오케이 잘 피해 이거. 생각보다 잘 피해. 회피율 62%야 지금. 저 피날레 없어요. 이 판 일부러 피날레 안 꼈어요. 일단 얘는 뒤에 애들은 그냥 고양이 엄마 계속 넣을게요. 하고 얘가 지금 요걸 그렇지 애들 체력 조정해놔. 아 제발 야 안돼. 내 수집품을 봐줘! 안 돼. 잠깐만, 얘밖에 없죠, 지금? 고양이 엄마 한 번 더 써줘. 아, 잠깐,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 74%. 괜찮아. 야, 수학이나 찔러. 둘 다 죽여, 일단. 아, 하나 못 죽였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단검 찌르기를 찌르고, 그러니까 하나씩 잡으면서 이렇게 찌르면 돼요? 아 제발 피해! 그렇지 크 좋았어. 야 이때 나 극딜 타임! 얘들아 극딜해! 이때야! 아 얘는 고양이 엄마 하나 써줘야겠다. 오케이 해서 수학이나 찔로 아니야 점여내기로. 네, 고양이 중첩돼요. 그래서 지금 얘 10회피, 지금 22회피에요. 29회피야. BDM2000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보자. 그러면은, 일단 얘가 안 꺼냈을 때 최대한 빨리 잡아. 최대한 빨리 잡아. 난 얘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다고. 안 돼! 수집품 소환하잖아. 아, 안 돼! 디스마스가 둘이야! 안 맞어! 안 맞는다고! 나는 안 맞을 거야! 일단 찔러줘. 오케이? 체력 6? 아, 야, 힐하지 마! 일단, 고양이 연막 쓰고. 저 지금 피날레 없어요. 일부러 안 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오케이 난 수집품 보기 싫은데? 디팔로 그게 피날레 아 안돼! 피날레 쓰면은 그 회피율이 25 정도가 떨어져요. 그럼 지금 회피팟이 소용이 없어져요. 그래서 일부러 안 꼈어요. 일단 저면에 오케이 해놓고 단검 찌르고 얘 죽이고 몇 스택이냐고요? 지금 12회피? 아무튼 얘 잡어. 잡았다! 콜렉터 따위! 콜렉터 따위! 우리로도 잡을 수 있다! 고양이 엄마! 좋았어. 야, 저면에. 일단 얘부터 잡어. 성년 아무 할 거 없어.
아 잠깐 얘 피가 너무 없는데? 잠깐 이 피에? 일단 붕대 하나 감아줄게요. 해놓고 얘 찔러주고 오케이 하면은 얘는 체력 3에 3? 아 좀 일 좀 고마워. 하긴 뭐 디스마스 없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해놓고 잠깐만 지금 24 회피? 44 아니야 회피 5 더 주자. 야 잠깐 그걸 먹어. 야 잠깐만 저것도 붕대질 해줘야 되죠? 점여내고 일단 그렇지 성녀는 이제 별 볼일 없잖아. 그러니까 별 볼일이 없어. 얘는 자기 강화해서 뭐해. 빨리 잡죠 그냥. 4댐 붕대 하나 써주자. 해주고 서툰 칼질 가자. 해주고 오케이 끝. 콜렉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파